여기 굉장히 을신년스럽고 스산한 기운이 맴도는 어떤 산골이 있었습니다. 숲속에 해당 사건은 1960년이었습니다. 6월 5일 핀란드의 헬싱키 근처에 위치한 보돔 호수에서 청소년 3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영구 미제 사건인데요. 청소년 4명이서 숲으로 캠핑을 갔는데 그 중에 3명은 죽고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사건.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60년 6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목수인 리스토 시렌이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숫가를 거닐다 우연히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난도질을 당한 살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10대 청소년 3명이 싸늘한 죽음으로 남아있었으나 기적적으로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였기에 리스토 씨는 곧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핀란드 보돔 호수의 위치였습니다. 보돔 호수는 핀란드 에스포시 교회에 위치한 보돔 호수라고 불리우는 이 이름의 호수.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와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좌측부터 순서대로 3명은 사건의 피해자인 비오크룬크, 매키, 보이즈만,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닐스 구스타프손. 이렇게 4명입니다. 비오크룬트, 매키, 보이즈만. 1960년 6월 4일 마일리 이스멜리 이르멜리 비오크룬트, 이 여성, 그녀는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은 매키, 여성이었군요. 15세, 둘 다 여성이었어. 여성, 15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즈만, 18살 남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살 남성, 구스타프손 생존자까지 이렇게 남자 둘, 여자 둘이었습니다. 4명은 호숫가로 놀러가 하룻밤 야영을 하며 수영과 낚시를 즐기기로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이 4명은 당시 자정까지 놀다가 잠이 들었고 대략 2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 다시 놀러갔다고 합니다. 남자인 보이즈만과 구스타프손은 낚시를 마치고 여자인 마일리와 아냐는 호숫가에서 물놀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텐트에 돌아오자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다음날인 6월 5일 새벽 6시경 이 바닷가에 놀러온 소년 2명이 산책하던 중 위에 4명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가까이 보기 위해 다가간 두 소년의 눈앞에는 멀리서 야영 천막이 무너져 있었고 금발의 한 남성이 현장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현장의 최초 방문자였던 이 두 소년들은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했습니다. 문제는 텐트 밖으로 사람의 발이 삐져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둔기에 맞아 중상을 입은 닐스가 텐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고
인근을 지나던 목수인 리스토 시렌이 이를 목격하고 깜짝 놀라 인근에 위치한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경찰이 급히 출동해서 텐트 안을 살펴봤습니다. 참혹한 시신으로 변한 소년 소녀의 모습만 남아있었을 뿐 이 네 명은 모두 동일한 흉기, 즉 둔기에 가격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세 명은 현장에서 즉사하였으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일까요? 오직 닐스 그 혼자만 중상에 그치고 살아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닐스는 뇌진탕과 턱뼈 및 얼굴뼈 골절, 안면 타박상을 입었으며 검고 밝은 눈이 자신을 쫓아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수사 도중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살해당한 3명의 사망 추정 시간은 6월 5일 새벽 4시부터 6시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일찍 시신을 발견한 탓이겠죠. 아이들의 신체에는 둔기만이 아니라 칼에 찔린 자상의 흔적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마일리의 시신에는 유독 무려 15군데나 찔린 자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더욱 난감한 건 이 피해자들을 해칠 때 쓰였던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들이 그 현장에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들의 유류품의 행방. 경찰은 조사에서 텐트가 밖에서 안으로 찢어진 점을 착안하여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범인이 이들 4명이 야영하는 텐트를 타겟으로 잡고 바깥에서 텐트를 칼로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었죠. 자, 여기 닐스와 세포의 신발은 사건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길가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가죽 자켓 등 아이들의 몇 가지 소지품은 사라진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점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옷은 살해 전날 저녁에 텐트 밖으로 걸어둔 그대로였다는 사실이죠. 범인은 왜 소녀들의 옷과 소지품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소년들의 소지품만 들고 도망을 치게 되었을까요? 사건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명한 해수욕장 근처 위치에 있었기에 목격자를 비교적 탐색하기 쉬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점점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보도모수는 해수욕장 근처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결국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그만큼 목격자를 찾는 일에는 난항을 겪게 된 것이죠. 급한 대로 경찰은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닐스 구스타프손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당시 닐스는 머리를 가격당하여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들을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수사의 지지부진은 원론적으로 경찰의 허술했던 수사 방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제대로 봉사하지도 않았으며 상세한 사항 또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수의 경찰관들과 구경꾼들이 살해 현장으로 몰리면서 중요한 증거들이 뒤섞이거나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속이 타들어가는 경찰에게 다행히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증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호수 건너편에 살고 있는 두 명의 여성들이었는데 사건 당시 이들은 야영지 부근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인 남자의 한 명은 살인
현장이 발생한 새벽 무렵 한 금발 남자를 목격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최초 목격자인 소년 중 한 명과 동일인지는 확인이 불명하고 추가로 이 아이는 근시였다고 합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최면수를 수사에 도입을 합니다. 닐스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몽타주라도 그려보라고 한 것이었죠. 닐스는 한 금발 남자가 저희 텐트를 찍고 새 파이프로 저와 친구들을 공격했어요. 금발 남자가 그랬어요. 유력한 용의자의 뚜렷한 특징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만 금발의 남자라고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들과 금발머리 남성이라는 증언 말고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근처 거주자들의 신상을 샅샅이 뒤지며 범죄 경력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하며 그곳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 3명을 간추리게 됐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다음에 3명의 용의자들입니다. 첫째, 한스 야스 아스만입니다. 짧게 줄여서 한스라고 하죠. 한스는 사건이 발생한 보돔 호수 근처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이전에도 여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경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가 KGB에 소속된 소련 척보원이라는 소문 또한 흉흉한 소문이 나돌 정도였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력으로는 용의선상에 올리기 어려웠을 테죠. 한스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6월 5일 헬싱키에 위치한 외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손톱에는 무엇인지 정체 모를 때가 껴 있었으며 옷에는 혈흔으로 보이는 붉은색의 얼룩이 곳곳에 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진료했던 의사는 한스가 살인사건의 진범일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을 한 것이죠. 또한 다른 관계자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직 경감이었던 마틴은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 5건에서도 동일한 용의자로 한스 그를 지목했고 신경학과 교수였던 요르마도 이후 사건에 대한 저서 3권을 집필하여 한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둘은 함께 한스 진범설에 대한 저서도 1권 함께 같이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시행이 되었던 최면 수사를 통해 밝혀진 몽타주는 한스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심증은 점점 더욱더 깊어졌으며 심지어 뉴스의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 한스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금발의 머리를 깎았다는 사실에 모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세 명의 용의자 중에 가장 유력했던 한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백하고 있는 결정적인 알리바이 또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스, 그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불륜녀의 집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한스의 알리바이가 거짓이었다면 둘이 서로 짜고 쳐서 조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스와 불륜녀가 같이 바람을 피우던 그 당시 불륜녀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애석하게도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한스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주었기 때문에 경찰은 결국 한스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 한스는 독일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정확하게 드러나자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칼 발데마르 윌스트링, 짧게 칼이라고 부르죠. 다음으로 유력한 용의자는 보돔 호수 근처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자영업자 칼이었습니다. 그는 캠핑족을 매우 혐오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에도 캠핑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던, 문제들을 일으켰던 경력이 있습니다. 칼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직후 자기 집 우물을 황급히 메워버리는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급히 칼의 집을 급습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흉기 같은 사건에 관련된 증거들은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특이한 건 칼의 의붓 아들, 칼의 의붓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살인을 저지를 때 쓴 흉기 등은 우물 안에 분명히 메웠을 거예요. 칼 역시 사건 발생 당시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붓 아들의 확신에 찬 증거에 반하는 알리바이 덕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칼에 대해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이 사건 발생 직후 9년이 지난 69년, 9년 후에 칼은 호수에 빠져 사망하게 됩니다.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문사를 하게 된 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칼이 익사한 직후 그의 아녀가 9년 전 알리바이 조사 당시 남편이 사실 그때 제게 알리바이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칼의 친구 역시 그가 술에 취할 때면 자신이 보돔 호수에서 아이들을 살해했던 사실을 떠들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가 범인으로 확정되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두부에 심한 부상을 당한 이후로 가끔씩 정신이 이상해져 헛소리를 자주 한다는 점이 수사의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정신 이상 병력으로 인해 그의 증언에 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린 이 용의자에 집중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용의자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의 이름, 닐스 구스타프손.
유일한 생존자인 그가 어떻게 용의자로 의심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발단은 바로 그의 석연치 않은 진술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닐슨은 사건 당일 텐트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사람 두 명을 보았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상한 점은 이 낚시꾼들이 사건 수사 당시 경찰에 자진하여 출두했습니다. 수사에 협조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까지 해변에 버리고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아, 닐스가 목격했다는 이 두 명의 낚시꾼은 사건 수사 당시 경찰에 출두해서 수사에 협조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까지 해변에 버리고 자리를 떠났다는 닐스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 경찰은 세계 각지의 아마추어 탐정과 추리소설 마니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용의자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자 2004년 공식적으로 수사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혈흔을 조사하여 닐스가 진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닐스는 용의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측에서 피해자 3명의 혈흔은 닐스의 신발에서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닐스의 혈액은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3명의 혈흔만 닐스의 신발에 튀었지만 신발의 주인인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에 본인의 혈흔은 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수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닐슨은 세포와 심하게 말다툼을 했었고 이때 술에 취했던 닐슨은 마일리를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 또한 밝혀집니다. 다시 말해 닐슨은 마일리를 강간하려 했고 그의 친구 여성이었던 세포는 이런 마일리를 보호하기 위해 닐스에게 달려들게 되었으나 이에 갑자기 격분한 닐스는 세포를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인 다음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다른 두 명도 죽였다는 가정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닐스가 범인이라면 살해 동기까지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데 말이죠. 자신의 혈흔은 자신의 신발에 튀지 않고 세 명의 희생자의 혈흔만 그의 신발에 튀었다는 것에 우리는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2005년의 닐스의 모습입니다. 옆은 그의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중년을 넘어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닐스. 2005년 재판을 앞두고 있던 닐스의 발언이었습니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전 15년형을 받게 되겠죠. 진짜. 그러나 이 발언은 공식 문서에 수록된 것이 아닌 수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발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로는 채택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자신의 형량을 살인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강간에 의한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분분했기 때문이죠. 이 발언 자체가 닐스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닐스에 관한 미스테리한 점은 만약 그가 진범이었다면 스스로 머리에 그렇게 심한 상처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구조된 후 약 두 달 정도 혼수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스스로 머리를 손상이 가도록 때리는 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상한 건 닐스와 세포의 신발이 사건 현장에서 1km 밖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점인데, 닐스가 과연 진범이었다면 자신의 신발과 세포의 신발을 버리고 맨발로 1km나 걸어가서 쇠몽둥이로 스스로 머리를 내려친 다음 기절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점은 검사가 재판 당시 닐스가 피해자를 찔러 죽인 뒤 신발을 벗고 스스로 자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흉기로 쓰인 몽둥이와 행방과 몽둥이의 행방과 남자아이들의 유류품의 행방도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증거나 증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맹점으로 인해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된 닐스 또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동안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44,900유로도 함께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명의 용의자 모두 공식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며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019년 9월 현재 기준으로도 무려 59년이나 지났으나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발견 혹은 진범이 스스로 자백해온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고요. 공식적으로 핀란드의 최대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평화로운 보돔 호수의 전경입니다. 이 아름다운 호수에 잔혹한 살인마의 기억이 수면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외국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한스를 진범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닐스도 간간이 언급이 되고 있는 편이기도 하지만 우연찮게 찍힌 이 사진에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의문의 사내, 이전 수사에서 밝혀진 진범의 몽타주와 상당히 유사하며 그로 인해 잠시 화제가 됐었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 의문의 남성은 한스가 아니었을까요? 이거 뭔가 되게 추리소설 같은 느낌인데? 되게 소름 끼치지만 이런 일이 있었네. 닮았나? 존나 닮았는데? 나는 한스. 이거 알리바이가 와이프가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 왔던 사람들이 이 불륜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파티에 온 것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글쎄 좀 뭔가 평판도 안 좋지만 불륜녀가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 주최자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통 초대를 한단 말이지. 불륜녀 지인들을 나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야. 다음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미스테리 게시판? 네. 왜 뭐 있어?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는. 아 이걸로 볼게 그냥.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자. 최악의 실험. 인류 최악의 실험. 설마 계란에다가 뭐 정액 넣고 그거 아니지? 볼까요? 이거 좀 재밌어 보이네. 메뉴의 스탠포드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뤘었습니다. 아이 별거 아니야.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아 별로야 별로.